이런 음식 안 좋아요? 아, 아닙니다. 그거 내 잔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요, 물잔 좀 바꿔줘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준수가 영숙 씨랑 친해지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해서 식사나 같이 할까 했는데 메뉴 선택을 내가 잘못했네요. 그냥 불고기집 같은 데 갈걸. 미안해요. 아닙니다. 준수랑 데이트할 때 어디 가요? 여기도 그 애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인데 안 아픈 모양이네. 뭐 여기저기 분식집도 가고. 분식집? 그 녀석 내 동생이지만 성격 참 좋죠? 네. 먹어봐요. 여기 살짝 르어로 구운 스테이크로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야, 자자, 간 좀 봐라. 자. 어때, 어때? 진짜 맛있어요. 고모님, 고모님 손은 요술성 같아요. 뭐가 그렇게 맛있어? 밥째 먹어봐. 자자, 나니 아빠도 쭉. 어때, 어때? 완전 맛있어. 아, 고모 진짜 최고, 최고. 소프크림 비행기 그만 태우고 빨리 가서 씻고 와, 저녁 먹게. 응? 아, 근데 오늘도 영숙이 늦네. 막내 아가씨 요즘 좀 수상해. 수상해? 뭐가? 그 이사분이랑 좀 뭐가 잘 안 되는 눈치예요. 진짜? 왜? 몰라요. 아무튼 요즘 눈치가 좀 이상해. 둘이 싸웠나? 근데 고모님, 큰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이노 씨하고요. 고모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나 세수하고 온다. 아이, 너는 가서 비디오 가게 가갖고 미순이 뭐 오라 그래라. 미순이 잡채 귀신이다. 미제 이모님 오늘 출장 파마 가셨던데 금세 오셨나 모르겠네요. 알겠지만 내 동생은 외아들이에요. 누나들이 있다고 해도 남자 형제는 없어요.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그래서 우린 준수가 장가를 좀 벅적벅적한 집안으로 가길 원하고 있어요. 든든한 처남들도 있고 장인 장모도 계시고 한 그런 집안. 같은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댁이면 금상첨화겠고. 솔직히 영숙 씨한테 걸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라온 환경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 어머, 전혀 먹지를 못하고 있네? 어떡하지? 아, 죄송합니다. 신경 쓰게 해드려서. 이런 고급 음식을 못 먹다니 주방장에 대한 신뢰다.